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에이스 루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이 버전 쓰고 있어요. 제가 완한 종결이 아니지만 참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베스 들어 있고 도탄 탄약, 그리고 이건 영성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냥 demolitionist는 그냥 폭파 전문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수류탄 세팅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그 신호부의 맹세 쓰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본열 수류탄, 그리고 그 위트트리, 그 아크 위트트리 쓰고 있어요. 다른 중요한 계주 부분은 그 잿돔이 있고, 그리고 장거리 투하 당연하지.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충전기와 고화력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뒤집힌 킬이라는 추적 소총 쓰고 있어요. 저는 특히 그팜 속성으로는 그냥 핸컨으로 사람 잡은 다음에 이 파흠 속성이 작동되어요. 그 다음은 그냥 그 정밀샷이 그 데미지도 높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무기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그 바디 데미지 너무 낮아요. 팀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기마 유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마 유저이니까 저만큼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 대신 사고를 원하죠. 그런데도 패스트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냥 그 조작성 스탯이 좀더 높아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디버프 없는 것이에요. 우리 디버프를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충전을 써도 그 리콜 디렉션 여전히 그냥 거의 수직이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도 아마 패스트로 조작성 때문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도탄 탄약 아니면 대규용 탄약, 이둘다 좋아요. 아마 대규용 탄약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은 약간 그 스페이드 에이스처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정성 때문에 도탄 탄약 원해요. 그리고 제 버전은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30, 사거리 거의 30m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사거리 확보 장치 원하시죠? 그래서 사거리는 좀더 3m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폭파 전문가 대신 다 괜찮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킥 사실상 탄창 좋죠. 다만 TTK가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시공 헌터 아니면 특히 시공 쓰시면 헤드스톤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그 시공 포크예요. 왜냐면 그 시공 세팅에는 그런 시공 크리스탈 옆에 있을 때 데미지 저항 그런 효과가 있죠.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이런 속성으로 생기는 그냥 그 크리스탈로 그냥 데미지 저항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여러분 아마 사거리 확보 장치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괜찮은 버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성적인 움직임과 무빙 타겟, 그런 이동 표적, 그런 콤비네이션, 그런 조합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버전 원해요. 찾고 있어요. 이런 버전도 찾고 있고, 그 안정성 90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게임플레이를 잘 되길 바라주세요. 요즘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일단은 여기 올라가서, 근데 이렇게 합시다. 누가 있을까? 아무도. 이거는 잘안 됐네. 첫 번째 수류탄 이미 여기 누인 것이 아니야. 한번 다시 좀 조심해야 돼요. 나이스 팜. 지가 잡은 것이 아니에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나이스. 지금 팜 속성이 있어요. 지금 맞죠? 제가 어떤 이 추적 무기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바디샷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 마음에 들긴 해요.
그리고 쓰고 싶어요? 오, 얘는 무슨 아, 까비. 왠지 우리 팀이 누가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추적 라이플보다 핸켄 쓰고 싶죠. 저한테는 이 핸켄이 아주 좋아요. 그거는 그 안정성 때문에요. 전 그거 진짜 잘 쓸 수 있어요. 여기 누가 인 것 같아요. 가비. 계속 가자. 근데 역시 상대 팀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그냥 팀 밸런스가 어때요? 전 계속 그냥 미친 듯이 잘한 사람을 당해요. 밤? 밤 있어요? 밖에서 누가 있나요? 가비? 네, 그것도 문제예요. 그냥 비극 반동 당하면 그냥 TTK가 너무 떨어져요. 이 라이플로 계속 가자. 어디야 여자친구? 봤는데? 뭐 적어도 안 죽었어. 나이스. 계속 가자. 어디야? 와, 거기 누가 있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 아, 나이스. 타란툴라 잡았어요. 근데 전 1등이에요. 그거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전 그다지 잘한 것이 아닌데 지금 왜 1등이에요? 말도 안 돼. 그게 다 밖에 누가 있어? 그럴 수도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 무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마음에 들어요. 나이스. 이거 봐요. 클리어하게, 클리어하게. 밤 있고 친구가 어디야? 밤 떨어졌어. 근데 플린치 너무 많이 당해서, 특히 스페이드에서 플린치 너무 강해져. 그 태국형 탄약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효과 이 에이스 루네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뭐 태국형 탄약 써야 돼요. 가비? 완전 안 돼요? 계속 가자. 근데 어느 정도 평등한 게임이어서 좋아요. 근데 뭐 그냥 평가하자면 이 핸켄은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설 핸켄이에요. 뒤에서 누가 있어? 나이스. 위험해요. 역시 스페이드에서 없어. 어디로 가자. 거의. 이거 먹어. 이거 될 거야? 없는데. 나이스. 까비. 여전히 있는데 어디야? 어, 더블킬. 나이스. 드디어 이 무기 좀 쓸 데가 있었어. 계속 가자. 어디야? 위험해. 이거 먹어. 비급하지 않았을 거야. 우후. 운이 있었는데 저는 한샷
실패했었어요. 근데 얘는 상대가 또 조준 럭이 없어서 제가 이겼네. 이 상황에는 사거리 확보 장치가 있었으면. 그거는 친구였어. 아! 거기는 왜 있었는데? 친구가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가자. 우리 할수 있다. 제가 좀 것이 아니네. 오, 궁 들었어? 안 좋은데. 아! 이거 먹어. 근데 어느 정도 되도록 어느 정도 빨리. 위험해요. 궁극기인 줄 몰랐어요. 오지, 저를 잡았다. 나쁜 놈아. 계속 가자. 근데 여러분 그냥 패드 유저이시면 꼭 안정성에 신경 써야 돼요. 사거리보다 더 중요해요. 패드로는. 다 무슨. 이거 먹어. 그리고 이거 먹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진짜 그냥 바디샷이 너무 약해. 계속. 더 많이 있나, 여기? 오, 친구? 오케이. 근데 저는 이거 필요합니다. 단약이 많이 안 받았네. 그거 아쉬워요. 어디야, 친구들아? 거기나? 아, 거기 있었어. 이거 먹어. 그냥 조준력이 엄청 키워야 돼요. 이 라이플을 제대로 쓰려고 그냥 점샷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TTK에 도달하려고. 어어. 가비 숨어 있었어요. 숨어? 안 보이게? 아, 15초 남았네. 계속 가자. 한 사람도 핸캔으로 잡고 싶어요. 그냥 애들이 어디인지. 아쉽다. 20초 남았네. 누가 잡고 싶어요? 제발. 나이스. 오호호호호. 이팜 지금 팜 맞죠? 그거는 괜찮았었는데. 우리 졌네. 까비. 전선 무기조차 안 드랍됐어. 그래, 한번 봅시다. 괜찮은 편, 전투 효율도 괜찮은데.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 이미 아시죠? 에이스 누나가 좋은 핸캔이에요. 여러분 똑똑하죠? 좋은 핸캔이에요. 그리고 저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 요즘 그냥 전설 핸캔 쓰고 싶으면 전그 핸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해 주세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예이.